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지수연입니다. 오늘도 영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신의 원명을 받고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덕연암 이하원입니다. 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실령님 모시고 가는 백년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그리운 그 이름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가수 신해철 씨입니다. 저는 신해철 씨 데뷔곡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혹시 뭐 선생님들께서는 신해철 씨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알고 있죠. 네. 유명했기도 했고, 근데 저하고 정세 맞지 않는 가수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는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분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고는 있어요. 아, 네, 네. 알고는 계셨지만 네. 취향은 아니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12시 40분 화장실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남편이 인기척이 없자 아내 A씨는 화장실을 들어가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손톱은 시커매진 상태였죠. 심장 제세 동기로 심폐소생술을 한 번, 두 번 시도했었는데요. 결국 제세 동기 모니터를 일자로 가로지르던 녹색 줄. 그의 왼쪽 뺨을 타고 오르는 눈물을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션이자 그룹 넥스트의 리더 신해철 씨입니다. 1968년 5월 6일생 원숭이 때인 신해철 씨. 그는 이렇게 빨리 떠나야 할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그 당시에 46세에 불과했습니다,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원래 세 번의 고비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뭐 우리네 같은 저기를 다녔더라면 이분이 살 수 있었던 사람이고 이분의 사주도 우리 같은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노래를 하고 자기가 한풀이를 다 했다고 해도 그 한풀이가 다 안 됐거든요. 그 연예인 중에 신 모셔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 연기자로 가시면서 자기의 그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강하게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보니까 사주는 우리네 같은 사주에다가 할머니가 앞을 섰잖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의 원명의 그 적인데 그런 걸 다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세 번째 갔다고 그래요. 아, 네.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기고 이 세 번째 하쳤던 갔기 때문에 이분도 진짜 안 갈 사람인데 간 거죠.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느껴지는 기운은 이분의 죽을 고비를 선생님 말씀처럼 몇 번은 넘겼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살고는 했지만 저는 이 집안을 둘러봤을 때는 저희처럼 그러니까 방울부채 들고 구순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빌고 모셨던 신주단지라고 하죠. 저희가 말하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지금은 형상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의 벌전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해철 씨는 그 기운을 닮아서 음악으로 이제 풀고 미쳐야 이렇게 음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맞아요. 여러 길로 미쳐서 날뛰고 계속 살아야 되지만 한 번씩 아픔 이 몸을 치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그렇게 살을 친다라고 하죠. 저희가 어떤 살 이런 살이 있는데 그런 살을 조금 제쳐서 자기가 활동을 했었더라면 명을 잃고 이렇게 이어서 갈 수가 있는 사주였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버렸다. 안타까운 거죠. 네. 죽을 고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 동시에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신해철 씨가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사고였습니다. 2009년 신해철 씨는 모 방송 프로그램,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문에 윗밴드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이후 2014년 장협착 합병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복통을 호소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주치의가 환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위축소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 신해철 씨가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또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칼을 대어야 된 운명이긴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칼을 대고 이번은 계속 칼을 대면서 1년,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자기 몸에 칼자국을 대어야만 명을 이어가는 형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칼은 대어야 된 운명은 확실했으나 거기에 병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를 할 때도 동서남북을 보면서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곳이랑 그 지금 그 담당 의사 이분하고 합의가 안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칼은 돼야 했었지만 의료진과의 합의 안 맞았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대가 맞니 안 맞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 그 이 사람을 수술해준 그분도 보니까 그 양반 역시도 그러니까 사람이 안 만나야 될 분이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거의 그 올적에 이제 자기가 타고난 그 명이 있어요. 명이 있는데 거의 보면 이제 단명사주들이 우리 같이 이제 신을 많이 모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신으로 풀어먹으면서 가면서 명을 이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금전으로나 뭐 이렇게 풍파를 많이 주는 것도 또 명을 이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질 건 다 가졌잖아요. 네. 근데 단지 이제 자기가 체격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의료사고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분도 역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네 같은 사람을 찾아왔더라면 지금까지도 살아서 명성도 더 높이 쌓았을 건데 어쨌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단명사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신해철 씨를 집도했던 강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해철 씨뿐만 아니라 강모 씨가 다른 의료사고를 더 연이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윗밴드술을 받던 송모 씨의 사망, 그리고 2012년 위절제술을 받던 주한 미군의 사망, 2014년 혈전제거술을 받던 최모 씨의 사망, 그리고 2015년 위절제술을 받던 호주인의 사망까지 신해철 씨를 제외하고도 이렇게나 많은 의료사고를 연달아 냈었는데 이 강모 씨, 1970년 5월 19일생 개띠인데 정말 신해철 씨와 악연이었을까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의사와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같은 그런 끼로다가 자기가 풀어야 될 자기가 이걸 직업이 이게 아닌데 계속 트러블 나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손을 놔야 되는데 안 놓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못이지 어쨌든 간에. 강모 씨와 의사는 아예 업이 맞지 않았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저는 이분의 직업은 의사를 해야 되는 사주이긴 합니다. 네. 선생님하고 이제 반대 이제 의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치과 의사라든지 뭐 이비인후과 의사라든지 업종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주치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라는 그 옷은 입기는 하나 이렇게 중요한 수술이 아닌 그냥 이렇게 조금 소아과 그냥 아기들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요런 사소한 일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자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길은 분명히 막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맞되 이제 분야가 조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업상의 선택은 맞았지만 오히려 그 업종에 문제가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안타깝네요. 신해철 씨는 생전에 100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출연했던 연예인이었는데요. 대마초 비범죄화, 간통죄 폐지, 학교체벌 금지, 사이버 모독죄 도입 등 정말 많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소신껏 주관을 펼쳤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를 대놓고 지적하기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면서 그는 정치 연예인이다 라는 수식어도 갖기 했는데요. 만약 신해철 씨가 가수가 아닌 또 다른 정치 뭐 이런 직업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생님? 다른 직업을 저희도 선생님도 그렇듯이 저희는 직업이 처음에 다른 직업이 저희도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언젠가 물줄기가 한 길로 만나듯이 그 길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은 이제 정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노래를 부르고 저희처럼 광대 이제 이런 굿을 못하니까 이렇게 가수로서 그렇죠. 흔들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사주팔자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네. 정치를 한다고 해서 끝나진 않고 아니면 노래하는 정치인이 됐겠죠 또 아. 역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무속적으로 보면 창보어르신이 좀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한량의 사주.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면은 또 거기대로 또 맞는 것보다는 이분이 가수이니까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먹힌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일반적 정치를 했다라고 하면 너무 색깔이 안 맞으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네. 그냥 이렇게 우리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은 하는 정치인이 됐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자기 꿈으로 흘러갈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나이에 뭐 트로트 가수로 했다거나 이렇게 네.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가수의 길로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이분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의 그런 기운으로다가 이제 뭐 우리가 같이 아내 먹으니까 이 길로 갔지만 이분도 자기 한풀이 원풀이 다 못했거든. 네. 자기 원풀이 한풀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또 한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같이 받들어서 갔더라면 또 이분이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앞길이 탄탄대로로다 문이 열렸었겠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이분이 그거 한 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 사주를 다 못 풀었기 때문에 이분이 간 거거든요. 더 살 건데. 그게 아쉽다라는 거죠, 저는. 너무 생각보다 빨리 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선택과 가장 성공적인 삶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명확한 지침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사이에서 때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들러 리스트가 시청자 여러분께 삶의 나침반 또는 지침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욱더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